네,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이 또다시 미국 괌에 미사일을 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위협을 내놨습니다. 북한의 미사일 부대인 전략군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4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에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계획은 미국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본 상공을 넘어서 괌 앞바다 40km 지점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